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는데요.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해서 5.2% 넘는 증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5.1%였는데 이보다도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특히나 음식과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냈다라는 결과까지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페드 측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가장 크게 고려를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3월의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전망이 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개인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해서 2.1% 넘게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계 측에서는 이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 증가세 전환에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잇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AMD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려 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단 재무제표가 아주 긍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됐다라는 결정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자이링스 인수 이후에 이 주가의 희석 효과를 만회하기 위한 AMD의 현재 노력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투자 의견을 밝혔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AMD의 주가는 무려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돈 EPS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가이던스는 낮춰 잡았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문제는 공급망 때문이었습니다. 공급망 때문에 부품난을 겪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 압박이 있다라고 직접 회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PC의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7%가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우리 증시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가전도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는 이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앞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CNBC 측에서는 단기간에 유가가 130달러 선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원유 시장은 아직 위축된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 브렌트유가 4분기가 되면 90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많은 IB 측에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오르겠지만은 이번에 말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현재 제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